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제가 왜 의대를 기어 들어갔나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왜 기어 들어갔냐, 일단은 이제 추가 합격이니까 기어 들어갔다 라고 하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휩쓸렸어. 뭐 사람을 살리겠다는 소신이니 뭐니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휩쓸렸어. 그러니까 막 대중매체, 의사는 이래야 된다, 의사가 말하는 의사,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이런 거 보면서 휩쓸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아 왜 의대만 생각했지? 다른 길도 많은데? 진짜 뭐가 쓰인 것처럼 다 같이 의대 거의 의대 무쇠였어요. 의대 무쇠. 그래가지고 이제 의대 거려가지고 의대를 입학했죠. 물질적인 것도 신경을 썼죠. 저는 의사가 되면은 돈을 갈고리로 쓸어 모은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하고 돈을 막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전혀 아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말해도 되겠지, 군대를 안 가려고 의대를 왔어요. 남들은 대단하신 분들은 그냥 빠지는데 나는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군대를 안 가려고 의대 간 남자 저예요. 아 진짜로 군의관 안 가려고 공복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93년생이고 광주 출신인데 그 꼰대 같은 걸 좀 못 참아했어요. 꼰대 같은 거를 좀 약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있잖아요, Y시리즈, 해양생물이 왜, 컴퓨터가 왜, 이런 것처럼 왜요 왜요를 좀 했어요. 선생님이 좀 불합리한 걸 좀 잘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시키면은 근데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이걸 학생이 해야 돼요? 이런 걸 좀 나서가지고 좀 물어보는 스타일이었어. 좋게 말하면 물어보고 나쁘게 말하면 따지는 스타일이었어. 있잖아, 그때는 이제 그때 많이 팼어요.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 진짜 팼어. 말 안 듣잖아? 그러면은 출석부가 이렇게 있어요. 출석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출석부로 던진 다음에 내가 딱 출석부를 맞고 궁을 맞고 시식도 맞고 약간 스턴이 걸려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때 날라가지고 발차기 펑 맞고, 그 정도로 좀 애들을 좀 패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싫었던 게 수련회 가서 군대 같은 거 있잖아요. 수련회 군대 진짜 너무 싫었어. 강하게 컸으니까 더 강해지기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군대 가기 싫어. 선생님한테 그랬죠. 선생님 군대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의대 가면 군대 편하게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의대를 목표로 세웠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뒤에 한 말을 난 몰랐지. 대신 두 배로 길게 가. 이 말을 모르고 군대를 안 가나 보다 라고 샀죠. 이제 의대생은 환상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의대를 안 가는 사람들은. 의대를 가면은 딱 저도 근데 그랬어요. 인생을 환자한테 바치겠다 이런 마인드였죠. 공부도 내가 잘해가지고 막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이런 과에서 나를 오라고 하는데 내가 노노, 저는 오직 흉부외과입니다 이런 상상을 꿈꿨지. 근데 원래 공부 좀 잘해서 의대를 갔기 때문에 의대 갔을 때 공부 잘할 줄 알았어. 물론 내가 1등을 막 꽂는다 이런 거 아니고 상위권 할 줄 알았어. 근데 어렵더라고. 환상으로는 이국종 교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금닥터 흉부외과 사람 오지 살려가지고 뉴스에 한번 실린다, 그래서 명의, 전세계 명의로 간다 했는데 웬걸 유튜브로 디스패치에 실리더라고.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제 현실은 달라.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흉부외과 간다 했다가 갑자기 흉부외과도 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감옥 가고 이러더라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 과정 속에서 환자가 이제 죽어가지고 의사가 감옥을 가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이제 감옥 간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희귀한 사건이거든요. 보통은 감옥은 안 가요. 물론 뭐 소송을 막거나 이런 거 있겠지만 의사가 환자를 죽이려 한 게 아니고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 환자가 죽었을 때는 감옥은 안 가요. 근데 이제 감옥을 가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으로 보지만 의대생들은 자기 미래를 볼 때 판례를 봐요. 판례. 이거는 무슨 잘못이 없어 도 보상을 해야 되네? 이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려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해. 왜냐면은 우리 집이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돈이 많거나 집에 변호사가 있다거나 빵빵하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달라지는데, 저처럼 이제 무주공산에서 나온 의사들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그래가지고 고민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안 보겠지만 착해요. 제가 좀 착합니다. 아, 내 동기들도 보는데 야, 이제 물음표 또 난리 치겠네. 야, 니들이 모르는 내 착한 구석이 있어. 저도 이제 환자 죽는 걸 좀 봤는데 보면은 잠을 좀 못 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 다음 치료에서 너무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 다음 판단에서, 의학적 판단에서.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외과를 간다거나 응급의학과를 간다거나 마취과를 간다거나 내과를 간다거나 산부인과를 간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한번 전화 와요. 띵띵. 보통 술 먹고 전화가 옵니다. 이 애들이 임신 가능성 물어보겠어요? 아니겠죠? 이거 괜히 했다. 막 술 먹고 취해가지고 약간 울면서 괜히 했다. 사람 놓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진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듣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누가 누굴 고쳐.
이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아프잖아요. 자주 아파요. 일단 내 몸이 아픈데 내가 덜 내 몸을 혹사시키는 전공을 해야 환자 살릴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아파 뒤지겠는데 무슨 환자를 살려. 안 그래도 주 100시간, 120시간 근무하면은 안 그래도 정신외과다가 내 몸도 아파. 그럼 판단이 흐려지겠잖아. 같이 일하는 동기들도 나 때문에 계속 짜증나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이러죠. 에이 그럼 닥터 이리 콩. 네 교수님 get out 꺼져 이러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강인한 그런 사람 살고 싶었는데 안 돼. 까미 안 돼. 까미 진짜로 나는 점쟁이가 그랬어. 여러분 전비드 그 막 사람 살리는 과 적성이래. 적성. 근데 가면 일찍 죽는데 요절한대. 아 그거를 내 앞에서도 이야기하더라고. 점쟁이 말을 믿는 거 아닌데 요새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 이러다가 내가 더 환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막 말하는 흉부외과, 사람 살리는 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이런 과들을 선택하는 것도 용기잖아요. 용기. 함부로 선택하지 않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도 용기예요. 여러분 뭐라고? 왜 자꾸 빤스런 칠 생각만 하냐고? 형 그럼 무슨 과일 거야? 물어볼 텐데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뽑아줘야 합니다. 저를 뽑아줘야 제가 해요. 오늘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